아는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합니다. 서열이 맡은 슬래피 아나운서 안소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소리 질러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지난 2019년 바로 여기 DDP 어울림 광장에서 패션과 K-POP의 콜라보 콘서트가 있었어요. 맞아요. 네. 사실 그때 이렇게 좀 떠올려보면 그 서울 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요. 정말 엄청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슬리피 씨, 네. 혹시 DDP 자주 오세요? 아, 자주 오죠. 제 별명이 슬리피가 아니라 슬 DDP였어요. 슬 DDP. 너무 슬 DDP. 자주 와가지고. 와서 뭐 하세요? 와서 뭐 전시도 보고, 패션쇼도 자주 하는 거 보고, 사실 여기 옆에 그냥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. 네. 앉아 있어도 좀 힐링이 됩니다. 그치요. 지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입었나 구경도 하고. 네. 네. 그 DDP가 벌써 올해로 10살이 됐다고 합니다. 이야, 10주년을 맞았군요. 네. 벌써 누적 관광객이 1억 명이에요. 1억 명이요? 네. 이야, 정말 대단합니다. 네. 네. 자, 그 대단한 곳에서 오늘 또 아주 대단한 쇼가 펼쳐집니다. 맞습니다. 네. DDP가 주최하고 원음방송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제1회 DDP 패션 앤 K-POP 믹스 콘서트.